여러분,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자 수는 175만 명을 넘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령별 심장 질환자 수는 60대 이상이 70%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3대 심장 질환인 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 이 세 개의 질환은 증상이 없는 돌연사의 주범이기도 하며 방치 시에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항상 관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이 없는 질환이다 보니 병원에 방문하여 주기적인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매번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만 측정할 수 있었던 심전도라는 진단 방식을 가정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모바일 디바이스이고요. 심혈관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이고 국내에서는 2위인 되게 중요한 질환인데도 집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디바이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많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하티브 디바이스를 만들게 됐고요. 측정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심전도에서 그 부정맥 같은 것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의사 못지않는 성능으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장을 움직이는 거는 심장을 이루고 있는 심근세포인데 심근세포의 움직임은 전기신호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심전도 검사라는 거는 심장에 있는 심근세포들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증폭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심전도 검사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심전도에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일 먼저 찍는 게 심전도 검사이고요. 애플워치랑 갤럭시워치는 측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심전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되면 심전도의 정기적 활성을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 하티브 같은 경우에는 양손뿐만 아니라 왼쪽 다리까지 활용해서 심장의 정기적 활성을 여섯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큰 차별점입니다. 특히 심방세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심방세동이 계속 지속되면 혈전이 발생해서 그 혈전이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점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미리 가정에서 진단하게 된다면 심방세동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2차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언제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겨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매일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건강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 거를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특히 심장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도 그때는 증상이 없다가 뭐 집에 있을 때는 증상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진단을 해야 생활 속에서 즉각즉각 대응해서 미리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장 질환의 위험군이 증가하는 추세이자 크게 대두되고 있어 질병 자가 진단 측정 기기의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혈압계, 혈당계를 사용하듯이 앞으로는 심전도 기기에 대한 사용도 높아지지 않을까요?